하시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마주 보면 이렇게. 아니 카롱이들, 달달구리 러버, 아주 맛돌이 러버인 마롱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살을 쫙 빼가지고 지금 계속 유지어터거든요. 45에서 46, 뭐 가끔 4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유지어터인데, 급진급박 고무줄 몸무게가 아닌데도 평균 체중을 줄일 수 있었던 방법은 이전 다이어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다이어트 신조는 뭐냐면 뭐 엽떡, 마라샹궈, 뿌링클, 제가 좋아하는 음식 다 먹어요. 대신 양과 횟수를 조금 줄이고 집에서 좀 자주 만들어 먹는 편이거든요. 제가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두 달 동안 배달 음식을 딱 한 번만 시켰을 정도로 자취 음식에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취생 다이어터의 곳간을 털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욕실 투어를 했었잖아요. 주방 투어도 해주기로 했었는데 주방 꿀템도 너무 많고 다이어트 추천템, 막 맛돌이 간식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영상에 녹이기엔 너무 길어질까봐 일단 이렇게 다이어트 추천템 편을 한번 마련을 해본 거예요. 그럼 저의 간식들부터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좀 주된 간식존이에요. 먼저 이거 좀 질리셨을 수도 있는데 마이노멀 초콜릿. 제가 배고팠었는지 한번 뜯은 흔적이 있네요. 마이노멀 초코볼 중에서도 이 밀크 헤이즐넛 초코볼을 더 좋아하고요. 뭐 이거는 이제 카롱이들이라면 너무 지겹도록 소개를 하고 추천했었던 템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돈내산. 이거 당류 2g밖에 안 하고요. 다크 아몬드 초코볼은 당류 1g밖에 안 해요. 여기서 나온 젤리도 있는데 젤리보다는 초코볼이 조금 더 제 취향이었습니다. 마이노멀 얘기가 나온 김에 마이노멀 제품들을 싹 털어볼게요. 대충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이렇게 마실 것들, 그리고 소스류, 요리 재료들 이런 것들이 좀 모여있어요. 얘네들 중에 보내주신 제품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전부터 저는 사 먹고 있었고 마이노멀 제품들을, 그리고 여기에서 보내주신 다음에 다 먹고 다시 재구매한 제품들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거 다 재구매한 제품들이거든요. 마이노멀은 다이어터 분들이시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브랜드고요. 여기서는 설탕 대신에 이 알룰로스라는 대체당을 써가지고 이런 저당 잼, 저당 케찹, 저당 소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여기서 잠깐 저당 제품 안 좋대요, 뭐 대체장도 안 좋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타임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굉장한 저당 제품 마니아로서 다양한 그런 대체당들을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알룰로스랑 잘 맞았고요. 대체적으로 수크랄로스, 뭐 말티톨 요렇게 좀 악명 높은 대체당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아닌 제품들은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고 들었고요. 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체당도 이렇게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만 안 먹으면 괜찮았습니다. 얘네들은 괜찮았어요. 이따가 제가 저당 음료들도 소개를 할 건데 그게 또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설탕 대신 대체당 다이어트에 도움 안 된다 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거 대신 물을 마시는 게 낫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이어트 여러분, 우리 물 대신에 마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많이 마시면 안 되겠지만 적정선 한두 캔 정도 곁들여 마시는 정도는 제로 음료나 이런 대체당도 괜찮지 않을까 소신 발언해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애들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진짜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딸기잼 같은 거는 토스트 같은 거 해먹을 때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마요네즈 케첩만 있어도 되게 할 수 있는 레시피들이 많아지거든요. 집에서 막 또띠아로 피자도 만들어 먹고 이런단 말이죠. 내가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배달 음식을 끊고 이런 식재료들을 사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드세요. 그거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 잼 중에서는 딸기잼이랑 애플시나몬 잼 완전 추천. 그리고 이런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00%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원료들도 더 좋지 않을까 하고서 항상 구비해두는 제품입니다. 저도 공구 탑승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그거 키워드 알림 같은 거 걸어놓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마이노멀에 없는 제품들도 있어요. 여기에 또 한 칸들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인데 네, 자, 비비드 키친. 이것도 다이어터라면은 아실 수밖에 없다. 요거는 델리스푼의 저당 볶음 고추장인데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뭐 떡볶이든 어떻게든 요리 잘 활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얘네들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비비드 키친에서도 마이노멀 같이 이런 소스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마이노멀보다 소스의 선택 폭이 되게 넓어요. 그 중에 진짜 필수로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굴소스, 그리고 이순이 비빔장. 왜냐면 요리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볶음밥 같은 거 하실 때 굴소스 들어가면 완전 맛이 그냥 요리가 되거든요. 거의 라면 스프급으로 굉장히 필수적인 아이템인데 저당이잖아요. 다이어트 레시피라고 한다면 뭐 양배추, 당근 이런 것들 볶아가지고 볶음밥 해먹을 때도 알배추, 냉동 삼겹살 뭐 이런 거 넣고
넣고 시금치나 뭐 청경채나 이런 거 줄기 같은 거 하나 넣고 굴소스만 이렇게 볶아줘도 아주 맛있는 밥 반찬이 되고요. 요리할 때 굴소스를 진짜 많이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이 저당 굴소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저칼로리 비빔짱 얘도 당류가 3g밖에 안 되고 칼로리는 35칼로리. 재료 안에만 봐도 사과 농축액, 사과 퓨레, 간장 천연 양파 고춧가루, 가루, 파인애플 퓨레, 마늘 소스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비빔짱 한번 만들 때 생각보다 소스의 감칠맛을 살리려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그냥 만들어 놨으니까 너무 편한 거지. 이것도 지금 새 거잖아요. 두 번째 구매입니다. 얘네들도 재구매 계속 하는 제품들이거든요. 비빔짱도 비빔 메밀국수나 막 깻잎 비빔밥이나 이런 거 해먹을 때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지고요. 이 저칼로리 스위트 칠리도 이거 닭가슴살이라든지 월남쌈이라든지 그런 데에 해먹기도 좋고 생각보다 뭐 샌드위치 이런 거에 넣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샐러드 파스타에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비비드지 키친에서 이렇게 좀 소스류로 많이 쟁여놨는데 여기에 샐러드 드레싱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샐러드 막 오리엔탈 드레싱이나 발사믹 드레싱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스 종류만 많아져도 집에서 해먹는 게 질리지가 않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스리라차를 안 사놨는데 원래 스리라차도 사놨었어요. 매콤한 음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리라차도 다이어트 소스로 추천드립니다. 자, 한바탕 이제 시즈닝 소스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릴 거는 이제 마실 거. 이게 카롱이 분들이시라면 아실 텐데 제가 음료를 진짜 좋아하고 달달구리한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디 카페를 간다? 마신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 항상 프라푸치노, 막 휘핑크림 많이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스타벅스 닉네임도 휘핑크림 좋음이야. 제가 맹물은 또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다이어트할 때 물이 진짜 필수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뭐 타먹으면 레몬맛 나는 그런 미백 제품이라든지 뭐 레티놀 워터라든지 뭐 다이어트 효능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제품을 타서 먹는 편인데 이번에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걸 찾았어요. 솔직히 직장인들 1일 1커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카페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물 수준으로 마시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심심하고 하니까 커피를 많이 마신 날에는 진짜 약하게 보리차 수준으로라도 타서 막 마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얘네들이 다이어트 커피예요. 이거 지금 제 메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리나 커피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네 가지 맛이 있어요. 그냥 커피가 아니라 그린 커피빈이라고 생두 있죠. 볶지 않은 생두를 원료로 해가지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으면서 카페인은 또 적고 심지어 여러분 이거 이거 믹스커피 맛이에요. 이건 진짜 못 참는 거지. 사실 뭐 다이어트 제품 이런 것들 많아요. 걔네들이 대부분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하면은 가르시니아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적정량 먹으면 가르시니아도 뭐 크게 해를 끼친다고 하진 않는데 그래도 가르시니아가 잘못 작용을 하면 간에 되게 무리가 간대요. 그래서 저도 가르시니아를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 그린커피빈 추출물로 만든 이 다이어트 커피를 맛보게 됐고 이게 너무 맛있는 거지. 저 믹스커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믹스커피 맛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냥 아메리카노보다 이런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를 더 좋아해요. 더 뭔가 정말 첨가되고 달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죠. 아무튼 이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맛도 정말 너무 맛있고 그리고 일반 아메리카노 맛도 당연히 있고요. 이거는 그 아메리카노도 연하게 타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더 연한 맛이에요. 그래서 카페인도 더 낮고 좀 보리차 수준의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믹스커피랑 헤이즐넛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1일 2커피 중이에요. 저는 여기도 있지만 원래 요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맥널티 커피에 이 리얼 에스프레소 샷 요런 액상 커피를 많이 쟁여놓고 이걸 타서 마셨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이시죠? 헤이즐넛 향. 근데 얘는 진짜 커피고 이왕이면 마실 때 좀 다이어트 효과도 있으면 좋겠으니까 요즘에는 얘를 더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테스트로 받은 제품이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아요.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집에서 뭘 만들어 먹고 이런 걸 진짜 좋아하잖아요. 조리에서 요리 사이 정도 하면서 곁들여서 이런 홈카페에도 많이 해먹고 하는데 집에서 진짜 커피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마시기 때문에 제가 또 구비해두는 게 있습니다. 짜란!
이것도 예전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던 제품인데 헬스 레시피의 몽크슈 바닐라 시럽입니다. 이것도 알룰로스로 만든 바닐라 시럽이어서 당류가 2g인 아주 저당인 제품이고요. 카페에서 파는 바닐라 라떼, 헤이즐넛 라떼 이런 거 마시면은 엄청 당류가 높아지니까 집에서 해 먹으려고 이렇게 쟁여놨었고, 원래는 이거에 이 커피 스틱에 바리스타롤스라는 우유가 있어요. 그거 타 먹으면 그냥 카페예요. 지금 너무 흥분했나봐. 이게 얼마 안 남았고 카라멜 시럽이랑 헤이즐넛 시럽 이런 것들을 다 먹어서 또 다시 재구매한 제품이 이 티바인의 제품입니다. 얘도 설탕 0g의 저당 시럽이고요. 이거는 헤이즐넛 시럽, 얜 라이트, 바닐라 라이트 시럽이에요. 예전에 티바인에서 나온 흑당 버블티 뭐 이런 거 키트도 만들어서 먹어보고 했는데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매를 했었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다 샀는데 이 다이어트 커피가 맛있어가지고 쓸 일이 없어요. 일반 시럽보다는 훨씬 저당이 좋지만 저당보다 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게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거지 뭐. 밀린 거지. 그래도 뭐 베이킹하거나 그럴 때 넣어가지고 또 쓸모가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달달구리 러버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디저트죠. 그리고 여름이잖아요? 아이스크림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하울 영상에서 라라스윗 내고왕 때 싹쓸이했다 막 이랬잖아요. 그거 꽉 찼던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파인트 통 같은 것도 아껴먹고 해가지고 너무 얼마 안 남았어. 라라스윗은 저당, 저칼로리의 그런 아이스크림 브랜드예요. 제가 원래 라라스윗이나 이런 저당 아이스크림을 안 먹던 시절, 그러니까 행복하게 모든 걸다 먹던 시절에는 베스킨라빈스를 진짜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은 베스킨라빈스 어떤 맛 제일 좋아하세요? 초콜릿 무스랑 미트초코칩 진짜 좋아하는데 그 맛을 따라잡는 저당 아이스크림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베스킨라빈스나 벤앤제리스나 이런 브랜드 제품들보다 저당 아이스크림이 훨씬 나을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제가 집에서 많이 해먹는다고 했잖아요. 아이스크림도 저당, 저칼로리, 건강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린워트에 블루베리나 초코파우더나 이런 냉동 과일 같은 거 얹어가지고 또 섞어주고 알룰로스 섞어서 얼렸다가 먹고 해도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 아주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대체품을 찾는 거지? 우리가 먹고 싶은 거는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럴 때 대체해주기 좋은 저당 아이스크림이에요. 진짜 시중에 판매되는 당류 높고 그런 거랑은 조금은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충분히 이걸로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맛을 거의 다 먹어본 건데 거기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걸 알려드릴게요. 요거 모나카는 판모나카, 이거 생우유 모나카 요렇게 맛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초코바가 진짜 맛있거든요. 초코바, 이 저당 말차 초코바, 그리고 파인트는 제가 다 먹었는데 옥수수 파인트가 있어요. 옥수수맛 파인트랑 이 생우유 파인트 요거 맛있습니다. 얘네 얼린 상태에서 바로 먹지 말고 살짝 녹여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크리미하고 휘핑크림 먹는 것 같이 너무 맛있어요. 재구매 의사 당연히 있고요. 이 냉동실이 조그만 게 너무 한이 될 정도? 그리고 요즘에 라라스윗에서 계속 새로운 제품들 내더라고요. 멜론바나 저당 라떼 뭐 이런 거 내는데 혹시 드셔보신 분 있으시면 후기 부탁드립니다. 아주 저당 제품들의 환장에서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있어요. 라라스윗은 내년에 내고왕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트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인데 제가 그릭 요거트도 사랑하거든요. 그릭데이, 룩트 이런 거 그냥 사 먹어도 되는데 사실 걔네들은 너무 작은 용량에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그릭 요거트가 막 땡긴다 싶을 때에는 1.8리터짜리 서울우유 플레인 요거트가 있어요. 치즈메이커거든요. 이런 치즈메이커나 유청분리기 같은 데다가 그냥 걔를 부어주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면 그릭 요거트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양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 방법 추천드려요. 그릭 요거트를 이제 크림치즈 같은 거 쓰고 싶을 때 대신 발라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입이 심심할 때 그냥 알룰로스 조금에 냉동과일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좀 배고프다, 입이 터진다 할때 배달음식 어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대체품을 찾아가지고 해먹는 게 다이어트에 진짜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릭 요거트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이제 거기에 넣어먹는 게 냉동 과일도 있지만 토핑들이 치아시드나 카카오닙스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저도 재구매를 곧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통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치아시드나 바질시드 같은 경우에는 물에 넣으면 이게 불어나요, 크기가. 그래서 혈당 관리에도 좋고 포만감도 들게 해주는 그런 슈퍼푸드예요. 이 치아시드가 요거트나 우유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서 하룻밤 재워두면 굉장히 수분감을 흡수를 하면서 얘가 엄청 맛있는 치아 푸딩이 됩니다. 상상하는 그런 푸딩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그걸 치아 푸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래놀라나 과일이나 이런
다른 토핑 같은 걸 얹어가지고 먹어주면은 너무 씹는 맛도 좋고 포만감도 생기고 아주 아주 맛있거든요. 약간 아사이베리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치아 푸딩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닙스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재료인데 초콜릿을 만드는 카카오에서 나오는 순수 원료예요. 그래서 초콜릿 맛은 절대 아니고 약간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은 좀 쓴맛이 난다, 너무 딱딱하다 이런 말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카오 닙스 특유의 약간의 쓴맛과 이 딱딱한 씹는 맛이 좋아요. 이거는 초콜릿하고 다르게 당류가 없고 순수 원료이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도 있고요. 저는 베이킹 같은 거할 때도 다크 초콜릿 대신에 얘를 넣어서 만들기도 해요. 근데 요거트에 넣어 먹으면은 진짜 맛있는데 이거 카카오닙스 좋아하시는 카롱이들 없나요? 그래서 요거트랑 또 비슷하게 오트밀로도 오버나이트 오트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먹잖아요. 거기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저는 사실 욕심쟁이여서 치아 푸딩 그 치아 시드 하나만 넣지 않고 치아 시드도 넣고 오트밀도 넣고 다 넣어 먹어요. 그 안에 어떤 재료를 넣는지에 따라서 식감이나 어떤 주체가 되는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맛을 바꿔가면서 먹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자주 먹는 아침밥, 보통 해먹을 때 요거트에 치아 시드 넣고 오트밀 넣고 하룻밤 재워주고 그리고 이 코코넛 통크, 뭐 카카오 닙스, 베리류, 냉동 베리류, 그리고 알룰로스 이렇게 기본으로 넣어놓고 때에 따라서 코코아 파우더나 땅콩 버터나 이런 것들을 넣어 먹거든요. 걔네들도 베이킹 같은 거 하거나 할때 쓰기가 좋아가지고 구비를 해두고 있고, 그리고 땅콩 버터, 저는 땅콩 버터도 진짜 오래 먹었어요. 땅콩 버터가 포만감은 높으면서 건강은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사과랑 되게 자주 드시는 것 같은데 이거 샐러리랑 먹어도 맛있습니다. 땅콩 버터가 풍미를 좋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치아 푸딩 같은 데도 넣어 먹고 라면이나 뭐 콩국수 같은 거 만들어 먹을 때도 좀 넣어 먹고 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도 다 먹어가지고 새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파우더 타입이에요. 가루 타입. 사실 지금까지는 계속 만들어진 타입을 썼었는데 이거 가루 타입이 좀 더 다양한 곳에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버터 타입의 문제점이 냉장고 안에다가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해서 푸기가 힘들어. 대신에 이런 가루 타입은 내가 원하는 농도를 직접 맞춰야 된다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거는 슈가프리 제품이에요. 얘네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100% 함량이다, 뭐 노슈가다, 글루텐 프리다 이런 것들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를 잘 확인을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싫어하는 재료가 콩이에요. 아, 땅콩, 콩국수 이런 것들은 또 좋아하는데 말랑말랑한 콩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또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 그런 콩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또가 이제 나이가 먹고서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특히 그 버터 간장 소스? 그거랑 먹으니까 꽤 맛있더라고요. 왜냐면 나또도 진짜 다이어트템으로 유명하잖아요. 아침에 먹어주면은 장 활동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화장실도 잘 가고 한다고 하니까 화장실 잘 못 가시는 분들은 나또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나또 나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마켓컬리에 그 작은 꼬마 나또 같은 거 팔아요. 그거 드셔보시면은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나름 추천. 하지만 저는 맛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 다이어트에 제일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꼽자면 단백질 쉐이크인 것 같아요. 제가 단백질 쉐이크 진짜 광인이에요. 여기 이렇게 열면은 얘네들 다 단백질 쉐이크고 여기 하부장에도 단백질 쉐이크가 진짜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걸 왜 다이어트 꿀템이라고 하냐면 저는 유지어터로 살면서 웬만하면 저녁에 약속이 있을 때, 저녁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 할 때는 꼭 점심을 다이어트 쉐이크, 이 단백질 쉐이크로 대체를 했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먹은 날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거 하나만 먹으면 배가 안 차잖아요. 근데 그렇게 약간 위장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먹기가 좋으니까 뭐 회사 다닐 때에도 되게 유용하게 잘 썼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꾸준히 단백질 쉐이크를 계속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사서 먹고 있거든요. 올영 세일 때는 뭐 이것저것 브랜드별로 하나씩 다 사가지고 먹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단백질 쉐이크 최강자를 찾아서 이런 쇼츠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결과를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단백질 쉐이크 드실 때 어떤 게 중요하세요? 저도 진짜 깐깐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일단 맛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맛이 없으면 그거는 차라리 밥을 먹는다 이런 바예요. 그래서 단백질 특유의 맛은 좀 안 느껴지면서 맛은 있되 당은 적고 단백질
단백질 함량은 높고 제가 헬스장에 가지고 갔다가 비상식량으로 먹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만 타 먹어도 맛있어야 돼요. 그리고 씹는 맛이 느껴져야 돼서 그냥 단백질 이렇게 물만 들어있는 그런 음료들 있죠. 그건 안 돼요. 단백질 음료는 절대 안 돼. 토핑이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일단 제일 맛있었던 건 짜란 코코바입니다. 이거는 제가 더현대에서 율리님 팝업할 때도 가가지고 구매하고 그랬던 건데 진짜 얘는 맛있어요. 근데 문제는 당류가 너무 높아요. 이건 성분이 단백질 쉐이크가 아닌 느낌이에요. 초코우유 먹고 싶다 할 때는 대신 이걸 타먹으면 훨씬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할 때 먹을 만한 성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단백질 쉐이크가 정말 좋아서 간편해서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성분 좋은 거를 막 찾아서 찾은 게 이더핏. 요거 이더핏은 당류는 적고 또 식이섬유도 들어가 있고 단백질은 높아요. 그리고 성분이 괜찮은 것들 중에서 맛도 있는 편이고 해가지고 저는 이더핏을 되게 오래 즐겨 먹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거지. 왜냐면 이더핏은 다른 맛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초코맛만 계속 먹고 있는 제품이고 이번에 제가 따끈따끈하게 이거는 그냥 제품 제공으로 받았어요. 베리웨이라는 곳에 이 프루틴 쉐이크인데 초코맛으로 나왔는데 초코 추러스 맛이에요. 꼬부칩에 있는 추러스 같은 맛이어가지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맛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아 일주일 내내 이것만 먹으면 좀 물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추러스 맛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다양하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다가 지금 또 계속 잘 먹고 있는 게 밀닷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밀닷도 단백질 함량은 되게 높고 당류는 낮고요. 그리고 맛이 지금 초코맛은 다 먹어가지고 없는데 이거는 스위트 마롱 맛 그리고 얼그레이 바닐라 티라떼 맛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둘 다 맛있고 이 안에 토핑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잘 먹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초코맛이 파베 쇼콜라 맛인데 그것도 일반 초코맛이랑 조금 다르게 좀 더 진하고 느끼하지는 않고 아주 맛있는 초코맛이어가지고 그래도 좋아해서 다 먹었고요. 다른 유명한 단쉐들도 좀 사먹고서 비교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맛있게 드셨던 단쉐는 뭔지 저한테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사서 먹어보고 정착할 아이템을 좀 찾아야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밥은 제가 햇반을 비상용으로 사놓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밥도 지어 먹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제가 넣는 게 진짜 많았어요. 이사를 곧 할지도 몰라가지고 정리를 하느라 지금은 빠졌는데 예전 브이로그에서 보셨을 거예요. 제가 밥 때문에 곡물을 한가득 사가지고 정리를 했던 거를 네, 흑미, 뭐 귀리, 찰보리, 늘보리, 뭐 율무 이렇게 다양한 곡물들을 사가지고 걔네들을 다 넣고 잡곡밥을 만들어서 먹었었고요. 거기에 조금 더 다이어트가 되길 원한다 하시면은 곤약 있죠? 곤약쌀 한 봉지 털어 넣어가지고 같이 밥을 지으면은 좀 괜찮더라고요. 그냥 흰쌀밥보다는 맛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 안에 좋은 영양소들도 많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밥을 지을 때 또 꿀팁이 있는 게 코코넛 오일을 한 바퀴 두른 다음에 밥을 짓고 그 밥 지은 거를 바로 먹지 말고 걔를 냉동실에 얼렸다가 나중에 꺼내서 전자레인지 데워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저당 잠시만요 뭐였지 저항성 전분 농도 저항성 전분 농도가 높아진 그래서 살이 좀 안 찌고 혈당도 관리하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밥을 그렇게 제가 집에서 지어놓고 얼려놓고 돌려먹는 편이에요. 진짜 제가 어떻게 밥을 해먹고 사는지 엄청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 같죠? 그래서 냉장고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양배추랑 토마토 같은 것들은 항상 구비를 해놓고 있고요. 여기에 다른 채소들도 원래는 많이 사놨는데 오늘은 없네요. 그리고 우유도 놓고 아몬드 브리즈도 무조건 항상 같이 놓습니다. 내가 오늘 진짜 흰 우유 아니면 안 되겠다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아몬드 브리즈를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은 싹 다 제로 음료들이에요. 아 얘는 전에 뭐 시켜 먹었을 때 있었던 거고 얘는 안 먹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갈베사이다 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탄산은 갈베사이다 제로예요. 원래도 갈베사이다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제로 맛이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도 재구매 의사 있음 좀 아껴 먹는 편. 그리고 요즘에 워낙 제로 음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말고도 맛있는 거 많을 텐데 여러분들도 추천해 주실 수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무물 같은 거 열거나 뭐 라이브 하거나 그럴 때 다이어트 보조제
아나 효소 이런 거뭐 먹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들의 역할을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효소와 다이어트 보조제의 역할은 진짜 보조만 하는 역할이지 그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도 챙겨 먹기는 해요. 왜냐면은 위안, 좀 과식하거나 그랬을 때 마음의 위안, 회계리카노 같은 느낌으로 먹는 편인데 그럴 때는 저 영양제 파트에 좀 있는데 뭐 메타그린이나 뭐 때에 따라서 그런 딜 뜨는 거 공구하는 거 탑승해가지고 먹을 때도 있고요. 효소도 제 맛이 없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효소가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다 약간 쿰쿰하고 목 넘김이 좀 이상하고 약간 더 더부룩한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또잘 먹는 게 있기는 한데 이거 그냥 소개만 드리는 겁니다. 뭐 광고나 공고 이런 거 예정 아닌데 너무 진열을 해놨죠. 이거 왜냐면 공간이 없어서 그래. 맛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골라 먹기 좋아하는 저로서는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확실히 얘네가 맛있기는 해. 사실 마켓 제안이 진짜 제일 많이 오는 게 다이어트 보조제들이에요. 물론 그런 제품들을 먹고서 약간 아랫배가 살짝 빠진 느낌이 들고 화장실을 잘 가고 이런 거는 있는데 저는 화장실도 너무 불편하게 자주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그리고 그거 하나만 먹고 살이 빠졌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진짜 안 하고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모든 환경이 다 동일한 상태에서 어떤 한 제품을 먹고서 살이 쫙쫙 빠졌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저는 앞으로도 그런 광고는 받지 않을 예정이고요. 저도 의심이 많고 과장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눈에 확실히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면 제 이름 걸고 마켓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양심상 나는 챙겨 먹고 있기는 하다. 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 진짜 말 많았죠? 사실 제가 애사비 젤리며 또 다른 것들도 많을 거예요. 미역도 엄청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 이런 할 말들이 진짜 많은데 요 정도 선에서 스탑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이어트 레시피나 이런 것들은 제가 브이로그로 또 촬영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뭐 수요가 없으면은 안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이어트 추천템, 다이어터의 곶감 털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해도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어떤 이모티콘 하나라도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모티콘 하나라도 남겨주시고 가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